저는 정상입니다. 이거 탈출이란 건가? 아닌가? 뭐야, 뭐야? 뭐야? 보고도 믿기를 겁니다. 지상 최대 환상적인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름하여 놀라운 거울의 집. 거울로 가득한 망할 놈의 방. 거울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는 진실을 비춘다. 우리의 비도덕적 비밀이 내면 깊은 곳에서 오그러져 겉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인 모습에 투영되는 것이다. 아니면 단지 우리의 존재와 영속성에 대해 확신을 얻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다. 왜용 왜용. 고양이 또 왔네. 엄청 겁을 먹은 게 귀신이라도 본 듯하군. 무슨 일이니? 어떤 고양이가 네 혀를 가져갔다고? 식량? 오이 따위에도 쉽게 겁을 먹죠. 뭔가 봤구만. 불안해졌죠? 둘이 친구 됐어요. 사이버 친구. 여기서 작별을 해야 될것 같아. 저 고양이와 아무래도 내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탄것 같거든. 혼자 힘만으로 갔으면 해. 정말 들어갈 거예요? 예감이 좋지 않아요. 과거에 사로잡힌 신뢰도 제일 높은 친구. 이곳에서 뭐라도 확신하게 될 날이 오긴할까? 항상 이 모든 미친 노름에 기꺼이 동참했어. 난이 거울들과 내 자신에 직면해야 돼. 혼란스럽나요? 출구가 보이나요? 벌써 머리가 핑 도는 걸. 이 집을 소유한 자가 누구든지 간에 엄청 꼬이고 꼬인 스타일의 소유자라는 것. 괜찮은 주방과 화장실을 위한 돈은 없는 모양이야. 빤스런. 안 돼. 신뢰도 떠오르겠어. 절망감. 아, 얘 멘탈 왜 이래? 다시 할까? 나같이 영혼도 없는 놈은 거울의 모습도 비춰선 안 되니까. 자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돌아가야겠어. 어? 배드 엔딩이네. 챕터 5개 남았네요. 아이 죄송해요. 선택지 거지같이 골랐네요.
아, 보통 조금 자비로운 게임은 선택지 바보같이 골라도 진행되는데. 아이 참. 아, 텍스트 좀. 이거 텍스트가 정답이 아니면 가차 없이 죽여버리니까. 아, 그게 좀 그래. 감정적 유대는 제가 저기 끝까지 못 올렸네요. 신뢰도는 꽤 높게 유지했는데. 유리깨 후수자고요? 리트라이 가능한데 해볼까? 아, 연락수단 파괴한 거죠. 그냥 저랑 저 사람이랑 헤어진 거죠. 어쨌든 게임 오버 됐단 얘기죠. 불안. 이렇게 리트라이 자주하게 할 거면은 빨리 감기 좀 만들어 주지. 다른 선택지도 한번 해보죠. 한무더기의 거울들 빼고 아무것도 없어. 유령의 집 같아. 거울만 가지고도 말이야. 원래 차는 그렇게 갑자기 고개를 든다고? 저것도 배드엔딩일 것 같아. 이 사람 너무 멘탈이 약해. 지금 이렇게 신뢰가 높은 상태인데도 말 한마디 잘못 치면은 바로 휴대폰 집어 던진다니까? 방금 봤죠? 그래서 게임 오버 되는 거.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절대. 지금 4시간 동안 생과 사를 함께 하면서 지냈던 사람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바로 휴대폰 던져서 깨부수는 거 봐. 4시간밖에 안 돼서 그런가? 그럴지도. 하긴 뭐 4시간 만에 친구 된 것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쟤는 둘이 친구예요. 사이버 친구가 있어요. 아, 여기서 이거 눌렀다가 아까 죽었거든요. 아, 게임 오버 됐다는 얘기죠. 무드 멜랑콜리. 거울은 죽음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평생 보다 보면 직장에서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거울에 반사된 내 모습만 보여. 자,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보자고. 뭐가 있을까? 아, 나 이거 왜 웃기지? 나 밀어내요, 이번에도. 애가 안 돌아가지, 이번엔.
와, 잠깐만, 이거 그려야 되나? 아우씨. 이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아, 일단 그냥 해볼까? 일단 그냥 해볼게요. 뭔가 같은 곳 뺑뺑이 도는 것 같은데? 뭐지? 왜 고개만 두번 돌렸는데 두 번을 이동해야 제자리가 되지? 아, 두 칸이구나, 여기가. 두칸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두번한 거구나. 나뭐 당연히 한 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씨, 입구로 들어왔네. 조금만 집중하고. 헷갈렸다. 방금 어디로 갔지? 미로입니다. 아, 헷갈렸어. 순간 길 잃었네. 이어져 있었어? 아니, 조금만 집중할게요. 이거 대충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여기가 세 갈래 길이 있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되지? 들러야 되는 곳이 네 군데인가? 거울 위 동그라미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세 군데 갈수 있어. 여기 옆에는 왔던 곳이고, 여기 아니면은 여기로 갈수 있는데. 저기로 가보자. 아닌가? 두개 됐는데? 뭔가 진행이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방금처럼 일단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막다른 길이네. 막다른 길을 찾을 때마다 저거 구슬이 올라가고 구슬을 4개 다 채워야 되는 건가? 어쩌다 보니 4개, 3개까지 되긴 했네. 바뀌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봤나? 왜 도중에 바뀐 것 같지? 이 벗을 언제 끝나지? 일단 구슬 3개니까 그렇게 안 벌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이쪽도 2칸, 이쪽도 3칸이면 되게 길다. 아니면은 저게 구슬이 찰 때마다 새로운 퍼즐로 넘어가나 보다. 이러면 끝난 거야.
여기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두번 누르면 돌아가는 거죠. 저거 맞네. 저거 구슬라다 찰 때마다 다음 맵으로 넘어가는 거였네. 아, 이거는 근데 마우스 잡는 사람이어야지. 이거는 훈수 불가 퍼즐. 미로를 통과할 수 있었고, 벽상 같은 곳에서 끝났어. 한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오시잔데 걸려 있어. 와, 나니아 연대기. 더 진해졌죠? 아니네. 아, 덜 진해졌네. 이런 젠장. 아이, 친밀감 떨어졌어. 아무튼 이제 가겠어. 저쪽에서 오자고. 관물대 아니야 이거? 아이. 뭐야? 탈출한 거야? 슬슬 마지막 챕터인데? 이때 엔딩. 탈출하는 것 같은데? 아저씨 힘내요. 탈출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건지 모르겠군.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어. 바닥에 뭔가가 있어. 고인물이 반짝거리는 것도 보여. 여기서 보이는 건 그게 전부야. 여전히 집안일까? 루프에 매달려 올라가면 출구가 나오지 않을까? 아이, 아이, 얘왜 이렇게 이거 로프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인생 아직이야? 아이, 배드 엔딩이네 이거. 이 게임 너무. 너무 자비 없지 않아요? 그냥 내가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저 사람 죽어. 이런 게임일 줄 몰랐는데. 스테이. 스테이. 틀리면 뒤지는 게임. 그러게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안의 게이머 소울은 말안 듣는 거라서. 아, 왜요?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서. 고작 게임 캐릭터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어? 터널 끝으로 가보세요. 아, 이 아저씨가 정신과 의사인데 감금됐어요. 지금 탈출 직전인 느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그냥 정신병인 것 같은데. 멘탈 수준만 봐도 그렇고. 제가 환자인데 의사인 척 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제가 의사래요. 이 방은 또 뭐야? 오 마이 갓. 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 북극곰 러그야. 아니 세상에 왜 북극곰 러그가 이 터널 안에 있는 거지? 러그. 아래에 감춰두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충동.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들을 직시해야만 한다. 갓 오브 워에서도 이거 나왔었죠. 저 안에 그거 있었잖아요. 이거 블레이드 아닌가? 집 아닌 건가? 가짜가 아닐까요? 마이티 퀸의 능력인가요? 이거 하면 또 깎이는 거 아니야? 아, 얘 진짜, 얘 너무 까칠해. 말 한마디 못하겠어. 아예 오타쿠. 에스키모의 집이라면 아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겠지만, 여기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 대단히 취향이 의심스러운 어떤 사람의 집일 뿐이야. 너무 끔찍해. 마이티 퀸 저도 뭔지 몰라요. 제발 다음 방에서 짐바브웨의 명물이었던 불쌍한 사자 세실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길 바래. 절대 녀석을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우리 정말 유언제에 있는 거 아닐까? 신경 쓰여요. 뒤져봅시다. 감정적 유대가 깊어졌습니다. 호기심 모드. 자네가 혼자가 아니라서 그래. 저 러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 우리가 지금 어떤 창의적인 은폐 사건 앞에 있다는 거야. 자네라면 저런 흉측한 러그 뒤에 뭘 숨길 것 같아? 그건 뭔가 더 나쁘고 더 흉측한 게 아닐까요? 유대감이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그거야. 아, 유대감 꽉 채워서 엔딩이 보고 싶은데. 그래야 트루 엔딩 아닐까요? 조잡한 패턴의 카펫을 사용할 수 있어. 얼룩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더 기괴하고 흉측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 정말 아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싫어. 드루러브. 흉측한 출구. 마이티 퀸이 뭐야? 누구야? 판데모니엄. 펀데모니엄. 오락기다. 한판 호실. 으스스한 제실로 들어갔어. 하우스 투어 체험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이런 건 거저 줘도 안 산다고. 큰 창문과 프랑스식 문이 달린 단독주택을 좋아해.
저기요, 여기 아무도 없나요? 들여다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조심해요. 치밀도 올라가나? 안 올라가네. 상실감.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침묵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고. 라크리모사님 없으세요? 여기에 별의별 것이 다 있어. 벼룩시장에서 온갖 물건을 사는 사람 같아. 솔까말 중고품 따윈 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말이야. 실물 크기의 팩맨 아케이드 게임기. 최신형 자전거. 세탁실. 연장 수납장. 넓고 험한 세상에서 모든 수단을 찾아. 연장 몇 개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좀 꺼림칙하네요. 아케이드 게임 해보실? 택매너실? 어제 하겠다고 했던 스토리 게임입니다. 스팀에 있습니다. 스테이 4만원 만원. 스테이 트라이. 만들 것도 없지. 농담이지. 자네 그 위급함은 어디 간 거야? 기억하라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씁쓸해졌네. 당신 말이 맞아요. 최신 게임 어제 나왔습니다. 에? 어제? 아 맞다, 어제 맞다. 여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나도 이거랑 아주 비슷한 아키드를 가지고 있어. 어씨, 개굴된 팩맨. 아이고 이런. 팩맨 1승! 아, 왜 사망 이유가 팩맨이야? 아, 진짜 미쳤나봐. 게임을 했기 때문. 아이, 게임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뭐해, 외국님, 어서세요. 게임.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거의 한 3챕터 정도 하면 엔딩일 것 같은데. 녹화 다시. 녹화 끊고 다시.